별똥별이 떨어지는 밤. 주주는 새 친구 스텔라의 오디션 합격 축하와 신디의 오빠 다니엘의 환영 파티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또 선샤인빌에 별똥별 쇼가 펼쳐질 거라는 소식을 듣고 주주와 친구들은 별똥별을 보러 가기로 하는데요. 아스트리아 여신은 때맞춰 주주의 펜던트를 시계로 바꿔주고 비밀 메시지를 보냅니다. 타로는 메시지의 암호를 풀려고 학교 도서관에 갔다가 데비와 마주치지만 도망치듯 떠나는 데비를 보며 더 큰 불안을 느낍니다. 암호를 알아냈어! 하늘에 별이 떨어진 곳에 세 개의 별이 모이면 소중한 보물이 나타나리라? 이게 무슨 소리야? 세 개의 별? 소중한 보물? 너도 몰라? 아스트리아님의 수제자라며. 수제자라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다고. 아! 비밀이라서 수수께끼처럼 보내셨나 봐. 아무리 비밀이라도 그렇지 우리도 모르면 소용없잖아. 주주, 별똥별 보러 가야지. 준비 다 했어? 신디, 다니엘 오빠는? 곧 올 거야. 스텔라는? 스텔라는 뮤지컬 연습이 늦게 끝나서 약속 장소로 바로 온댔어. 나도 얼른 준비해야겠다. 이럴 때 별의 여신 스피카가 예쁘게 꾸며주면 좋을 텐데. 주주, 나 불렀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혹시 이 시계가? 그래! 펜던트 시계 능력인가 봐! 이제 원할 때마다 여신들을 부를 수 있는 거야? 언제든 불러줘, 주주. 오늘은 뭘 도와줄까? 나랑 신디를 예쁘게 꾸며줘. 미아 자요? 언제 가냐고 졸라대더니 잠들었지 뭐니. 아빠랑 나도 못 갈 것 같은데 너희들만 괜찮을까? 걱정 마세요. 제가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까요. 그럼 부탁한다 다니엘. 다녀올게요 엄마. 괜찮을까? 타로, 별똥별 본 적 없지? 오늘 신기한 거 보여줄게. 별이라면 내가 더 잘 알거든. 천상계 사제였던 날 뭘로 먹어? 내 젤리. 어머, 너 괜찮니? 죄송해요. 제 고양이 때문에. 할 수 없죠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요. 귀여워라. 얘 이름이 뭐예요? 귀엽긴요. 순 말썽쟁인데 이름은 타로예요. 어쩌죠? 젤리가 다 떨어졌는데. 제가 새 걸로 사드릴게요. 괜찮아요. 또 만들면 돼요. 저기 보이는 푸드트럭에서 제가 직접 젤리팝을 만들거든요. 푸드트럭이 참 예뻐요. 가봐야겠어요. 시간 되면 타로랑 같이 오세요. 네, 꼭 갈게요. 타로, 너? 저기 스텔라 아니야? 스텔라! 여기야, 여기! 늦어서 미안해. 어서 와, 스텔라. 오늘도 양산을 가져왔네. 뮤지컬의 중요한 소품이라서 내 역할에 익숙해지려고 갖고 다니는 중이야. 와, 나 이렇게 별 보는 거 처음인데 별이 진짜 많아. 저기 뿔 모양의 별 보여? 그게 유니콘 자리고. 찾았다, 유니콘! 저쪽에
물 위로 뛰어오르는 돌고래처럼 생긴 별자리는 돌고래 자리? 어, 맞아. 내 동생 똑똑한데? 그걸 이제 알았어. 다니엘 오빠는 별자리도 많이 하네. 그냥 별 보는 걸 좋아할 뿐이야. 아 참 스텔라. 어? 네 이름은 밝게 빛나는 별이란 뜻이야. 알고 있어? 아 그렇구나.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주주 배고파? 무슨 소리? 난 못 들었는데. 난 들었는데. 주주 배고프면 말해. 간식을 사올게. 나 아니야. 그래 타로 너지? 타로는 아니라는데. 나야 나. 사실 저녁을 못 먹었거든. 저기 푸드트럭에 가서 먹을 것 좀 사올게. 내 계산에 의하면 별똥별은 이 산에 떨어질 거야. 그리고 그 주변에 첫 번째 성물이 있을 테니 절대 놓치면 안 돼. 스카, 크로, 알겠지? 응, 알았어. 맛있는 젤리팝 있어요. 안녕하세요. 딸기 바닐라 젤리팝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 저게 첫 번째 별똥별이야. 드디어 시작인가 봐요. 와, 신기해. 어? 별똥별이 이쪽으로 오잖아. 어? 위험해, 도망쳐야겠어. 모두 뛰어! 우리도 가자. 스텔라, 어? 스텔라를 데려와야 해. 내가 데려올게. 모두 먼저 피해. 다니엘! 시간이 없어, 신디. 치링 치링 치리링. 시크릿 주주. 시크릿 스타 로드.
주주, 스텔라. 주주, 신디, 스텔라. 세 개의 별? 아스트리아님의 메시지가 이거였어! 뭐야, 별똥별이 왜 저기 떨어진 거지? 어떻게 대비? 그럼 성물은 강 속에 있는 거야? 에이, 나 수영 못하는데. 내 계산이 틀릴 리가 없는데. 뭔가 이상해. 강을 다 뒤져서라도 꼭 찾고 말겠어. 스카, 크로, 어서 가자. 알았어, 대비. 같이 가. 주주. 천상의 성물. 타로는 아스트리아 여신의 메시지를 읽게 되지만 속뜻을 알 수 없어 괴로워합니다. 주주는 친구들과 함께 별똥별을 보러 갔다가 푸드트럭을 몰고 온 유니를 만나고 갑자기 자신들을 향해 떨어지는 별똥별 때문에 모두 위험해집니다. 위험에 빠진 스텔라는 주주의 힘을 받아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고 주주는 펜던트 시계에 숨겨진 시간을 멈추는 마법, 크라운 타임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타로는 메시지의 의미를 깨닫고 데비는 성물을 찾지 못하게 되어 크게 당황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주주, 신디, 스텔라! 너희가 바로 세 개의 별이었어! 타로가 말을 해? 오늘은 안 되겠네. 내일 신디 연습실에서 만나. 내가 다 얘기해줄게. 다니엘 오빠, 어? 괜찮아? 모두 무사한 거야? 별똥별은 어떻게 됐어? 별똥별은 강에 떨어졌고 우린 괜찮아. 미안해. 너희를 지켜준다고 해놓고. 앞으로는 우리가 오빠를 지켜줘야 할 것 같은데? 다녀왔습니다. 정말 이상한 밤이었어. 별똥별도 그렇고 스텔라도. 타로, 넌 뭔가 아는 거지? 타로, 내 말 들었어? 별똥별도 스텔라도 아스트리아님의 메시지 그대로야. 하늘의 별이 떨어진 곳에 세 개의 별이 모이면 소중한 보물이 나타나리라. 그거 말이야? 응. 하늘의 별은 별똥별이고 세 개의 별은 너랑 신디 그리고 스텔라를 말하는 거야. 그러네. 별똥별이 떨어졌고 거기에 우리 셋이 있었잖아. 그럼 소중한 보물은 뭐야? 나타났어? 그걸 모르겠단 말이지. 뭘까? 나도 생각해볼게. 바로 그거야! 주주! 드디어 알아냈어! 큰일이 벌어진 줄도 모르고 자는 거야. 그래, 차라리 내일 다 모였을 때 말하는 게 낫겠어. 뭐라고? 그러니까 네 말은 소중한 보물이 천상계의 성물이라는 거야? 맞아. 대마왕을 피해서 아스트리아님이 지구에 숨긴 성물이야. 세 개의 별이 모이면 성물이 나타난다고 메시지에 써있었다며. 우리 셋이 다 모였는데 성물은 어디 있는 거야? 그건 나도 몰라. 성물엔 엄청난 힘이 있어서 잘못 따르면 위험한데. 혹시 데비가 찾아내면 큰일 나겠네. 데비가 성물을 찾으면 안 돼! 그럼 여신들은 물론이고 이곳을 다 부숴버릴 거라고! 혹시 아는 거 아니야? 요즘 데비가 수상했잖아. 그럼 정말 큰일인데. 여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얼른 성물을 찾아야겠네. 우리 동네를 다 부숴버린다니 너무 끔찍해. 신디, 스텔라, 성물을 찾으러 가자. 주주, 성물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스텔라는 아직 많이 혼란스러울 거야. 스텔라, 도와줄 거지? 우리가 힘을 합해서 성모를 찾아야 해. 잘 모르겠어. 난 뮤지컬 연습 시간 때문에 그만 가볼게. 어떡해. 스텔라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우린 천상계의 성물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을지 생각해보자. 응, 데뷔가 먼저 찾게 할 순 없지. 성물이 뭘까? 어디 있을까? 뭔가 생각이 날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괜찮아, 타로? 그래, 푸드트럭으로 가야 해! 뭐? 지금 젤리팝을 먹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푸드트럭에 선물이 있을지도 몰라! 왜 그렇게 생각한 건데? 별똥별이 거기 떨어질 뻔한 것도 그렇고, 스텔라가 변신할 때 푸드트럭의 별 모양 참이 이상하게 반짝인 게 생각났어. 그럼 당장 가보자. 밤새도록 강을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다니. 참. 그러게, 난 감기까지 걸렸는데. 데비, 내가 어젯밤에 강가에 갔던 사람들 말을 엿들었는데 말이야. 누가 선물을 가져간 거야? 그건 모르고 푸드트럭이 있었다는데 좀 수상해. 푸드트럭 쪽으로 별똥별이 다가왔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뭔가 반짝이는 걸 봤대. 뭐야? 내가 가서 확인해보겠어. 여기도 없고 여기에도 없고. 도대체 그 푸드트럭은 어디 있는 거야? 내 지도! 이 녀석 거기 안 서! 넌 누구니? 나 요즘 동물들한테 인기 너무 많네. 요 녀석 잡았다. 그 강아지 주인이세요? 네, 제가 동물병원을 하거든요. 목욕을 시키려고 했더니 도망쳐서요. 너 목욕 싫어하는구나. 제가 만든 간식을 줘도 될까요? 강아지용 과자예요. 맛있는 냄새가 나나 봐요. 주시면 감사하죠. 자, 간식도 먹었으니까 얌전히 목욕해. 알았지?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잡았다! 여기서 데뷔! 잘했어, 크롱! 찾았다, 푸드트럭. 저거 맞지? 맞아! 사람들이 말한 거랑 똑같이 생겼어! 좋아! 성물이 어디 있는지 어디 가볼까? 그럼 여신들은 물론이고 이곳을 다 부숴버릴지도 모른다고! 우리 동네를 다 부숴버린다니! 너무 끔찍해! 주주, 분명히 여기서 푸드트럭을 봤다고 했는데. 저기 있어! 잠깐! 데비야! 뭐? 데비가 왔다면 저기 정말 성물이 있는 거야? 서둘러야겠어! 스텔라 없이도 괜찮을까? 아스트리아님의 메시지가 마음에 걸려. 주주, 신디! 스텔라! 아깐 미안했어. 너무 혼란스러워서. 괜찮아. 나도 처음엔 그랬는걸. 그래서 이제 결심한 거야? 생각해봤는데 이곳이 위험해지는 건 싫어. 여기엔 너희처럼 좋은 친구도 있으니까 말이야. 스텔라! 데뷔가 푸드트럭으로 가고 있어! 그럼 우리도 가자!
주주! 시크릿 스타 로드! 시크릿 블로썸 로드! 성물은 내 거야! 안 돼!